그 점유 무슨 유? 점유 그치? 그럼 점유권은 그래 무슨 권?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율은 자주냐 타주냐. 그럼 자주 타주는 뭘 가지고 결정하노? 소유사인데 뭘 가지고 소유사 있다 없다 결정하노? 권은 그렇지. 객관적 권은. 객관적 권은. 여기서 핵심 단어 권은 계약.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해도 뭐가 없다면 권한이 없다면 자주 타주 타주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 문장 안에 매수하여 점유 나오면 무조건 자주 뭐로? 그럼 앞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무권리자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무슨 자로 알고 소유자로 알고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다? 자주. 근데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자주인데 매수라는 말이 있어도 타주인 거 있다.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딱 그 두 개만 기억한다. 처분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무효임을 뭐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면 뭐다? 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간접. 그럼 직접 간접이 나오는 게 뭐 점유자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의 악의. 네? 그럼 점유에서 선의 이런 말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치? 그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이 말은 정상이다 지금 비정상이다 비정상.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O.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에서 선의 무과실 나오면 비정상. 그럼 아까 점유하면 어디까지만 추정? 선의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를 신뢰하면 뭐 선의뿐만 아니라 뭐 무과실. 그치? 꼭 기억한다. 오늘.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은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어? 하면은 몇 개 추정? 네 개 추정.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주면 되고. 그런 거까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요거. 점유자가 제수했다. 소유자를 상대로 제수했다. 누가 기준?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 여러분 아까 다섯 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자주가 제일 중요하다.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로 추정.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 하고 타주로 전환하지 않는다. 예?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제소했다면 누가 기준? 점유자가 기준. 무조건 점유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항상 점유자 기준.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제소라는 말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 자주.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 점유자가 상대방이 뭐? 입증, 승소했다, 이게? 승소하고 점유자가 패소했다. 무슨 방이 입증했다? 상대방이 입증하면 판결 확정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뭐, 자주.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 타주 점유로 전환. 하고 근데 지면은 뭐 하면은 지면은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든 상대방이 제소했든 간에 점유자가 지면은 제소시부터 악이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요것도 제소시부터 아기,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지면은 똑같다. 제소시부터 누가 해서 하든 요거 꼭 해야 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그지? 여기서 점유자는 비정상,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무슨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인데, 되겠습니까? 무슨 권리자? 진정. 그럼 요 첫째,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의라는 말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 회복자가 입증했다. 그러면 선의라는 게 판명됐다?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럼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해도 뭐, 부당이득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일 때는 회복자는 이득, 부당이득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치권,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치권일 때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이득이라는 단어는 안 되고, 근데 회복자는 선의일지라도, 점유자가 선의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과실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한다. 그럼 선의 점유자 하면 과실 수치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OX, X.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 이거 기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아기 점유자인데 수치했다 물어줘야지. 무슨 치? 아기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 소비했다, 수치, 소비 하면 물어줘야지. 수치, 소비한 거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반환한다, 이게? 해서 반환하고, 근데 아기인데, 수치 못했다. 뭐 못했다? 수치 못했다. 사용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몇 부류? 두 부류. 잘 나온다. 아기인데 수치 못했는데 과실 없이 못한 경우, 수치 못한 경우는 물어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보상, 의무, 배상이라고 했지, 그지? 뭐, 배상, 의무, 없다. 근데, 과실로, 잘못으로, 요건지 요건데, 수치 못했다. 이런 경우, 배상, 의무, 있다. 꼭 기억한다, 요거. 요거 나온다, 요즘. 선의 점유자 하면은 이득, 부당이득 없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고, 아기일 때 수치했다 물어주는데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수치 못한 경우는 잘못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고, 잘못으로 수치 못했다 물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물의 멸실의 손실. 훼손치, 점유물이 멸실로 훼손됐다. 점유자가 물어줘야지. 요거는 딱 한 게, 뭐,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 이익. 그 외에는 무슨 손해? 모든 손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두 개는 점유자가 돌려주고,
선인 경우는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악인데 사용 안 했다? 잘못 없이 안 했다 물어주지 않고 잘못으로 사용 못 했다 물어주고 그러면 훼손됐다 물어주고 돌려주고 물어주고 다시 뭐 돌려주고 물어주고 다시 뭐 돌려주고 물어주고 훼손됐을 때 근데 요거는 점유자가 청구한다. 점유자의 비용상 청구. 요 203조 도덕놈도 인정.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인정한다.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한다. 예? 인정하는데 요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는데 통상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남아있는 경우 누가 선택? 회복자 선택. 주는 사람이 선택.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한다. 그럼 요거는 둘 다 반환 청구 받은 때. 반환 청구, 회복자가, 회복자로부터. 지금 이거 누가 달라고 하노? 점유자가 달란다, 이게. 도둑놈이 또 할 수 있는 권리 하면 비용상은 청구권. 회복자로부터.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 반환 청구 받은 때. 둘 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임차인. 무슨 차인? 임차인.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 요거는 몇 조? 626조로 별도로 규정이 있다. 이건 정상, 비정상? 정상.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173페이지 한번 보면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지시를 받아 하면 점유 보조자. 그럼 그런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없고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오, 맞죠? 예. 타인만을 점유. 그럼 손대고 있는 사람은 점유 무슨 자? 보조자. 점유 보자는 점유보자는 상대방도 될 수 없고 점유보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점유보자가 하면 누가? 점유주. 무슨 주? 점유주. 타인만 그걸 점유 취득하거나 상실. 그 다음에 빌려준 때 빌려준 때 점유 매개한가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빨리 전전세 전대차. 그 다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점유 매개한게 발생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 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은 제목 붙이면 5번 제목 붙이면 간접이 직접을 침해. 5번은 무슨 접이? 간접이 직접을 침해하면 무슨 접이? 간접이 직접을 침해하면 직접은 간접에게 점유 매개 청구권, 점유권, 자력구제 전부 다. 그럼 예를 들면 임대인이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임대인이 뭐도 안 됐는데 기간이 안 됐는데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직접은 점유 매개한 게 임대차라든가 그 다음에 점유권 자립구제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점유권이 없는 자 도난당한 자 도난당한 사람은 점유상실 도난했 뭐 불법적으로 점유상실하든 어쨌든 도난당한 자 점유상실 점원 점유보조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권이 없는 사람은 어느 거? 니언과 디귿. 리얼은 간접점유. 리얼은 무슨 점유? 간접점유. 미음은 뭐? 직접점유. 그 다음 3번. 1번부터. 여러분 현실적 지배가 성립하냐면 점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 OX? X. 어떤 게 있노?
간접 점유자와 상속인의 점유. 다시 무슨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와 상속인의 점유는 실질적으로 손 안 대도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2번 점유권은 상속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점유 추정 동산에서만 점유 추정 무슨 산? 동산.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추정? 등기. 4번의 핵심 단어 인도한 경우. 인도한 경우는 어쨌든 뭐 줬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속아서 이전, 기망당하여 이전, 뭐 어쨌든 이전 준 경우는 점유물을 가지고 반환청구 침탈이 아니다.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한 때 당한 때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그래서 5번 맞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관염 틀린 거. 여러분 점유권은 대리인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OX, X 점유는 됐습니까? 점유는 대리는 점유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점유는 뭐가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2번 점유 보조 관계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 무슨 보조? 점유 보조는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이거네. 다시 점유 보조 관계는 에서 점유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해당하고 간접 점유는 아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는 타인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타인의 직접 점유에서 점유권을 취득하고 직접 점유자가 타인 점유일 타주 점유일 경우 간접 점유자가 점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2번의 핵심 단어 점유 보조 관계 하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 관계 하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고 어떻게 해야 직접 간접되는 여섯 자 점유 매개 관계 그지 해야 직접과 간접 이렇게 된다. 그다음 5번 틀린 것. 여러분 그죠? 4번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안 가면 또 여러분 그죠? 점유 매개 관계는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가면 임대차 계약 아니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뭐 계약 체결했다? 매매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점유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 취소됐다. 해도 여전히 뭐 직접 간접. 그다음 6번 가는데 그지? 여러분 6번에 틀린 거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양도한 경우 양도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그 어쨌든 직접이 간접의 의사에 반해서 어쨌든 인도 양도 이전한 경우 이런 말로 오면은 간접은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틀린 것인데 1번 틀렸다. 알지 못하면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아니고 상속인은 다시 뭐는 상속인은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 아버지가 죽은 줄 모르고 있어도 법률상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점유권을 어떻게 한다? 승계. 알았든 몰랐든 관계 없다.
그 다음 2번 점유자가 비용을 상한 청구하는 경우 요거 아까 점유자가 뭐 비용 상한은 선의 악이 똑같다. 선의든 악이든 차이가 없다. 그 다음 여러분 3번은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후 그 목적을 설정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설정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꼭 기억한다.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소유권을 누구에게? 채권자 앞으로 이전해주고 있어도 설정자, 채무자의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무슨 점유? 자주 점유. 도둑놈, 4번 자주. 5번, 갑은 자기 소유 시계를 을에게 대한 후, 갑이 병에게 시계를 양도한 경우, 병이 소유권 취득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뭐를 얻어야, 승낙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거 참고, 그지? 그 다음에 8번, 자주 점유자, 어느 거, 도둑놈. 자주 점유가 되려면, 뭐, 도둑놈, 소유자, 매수하여 점유 이런 말 나와야 된다. 다시 무슨 놈? 도둑놈, 소유자, 매수하여 점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다음 갑은 자기 소유권 분들을 을에게 1년간 빌려준 경우 법률관계 자 1개월이 지났는데도 을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갑과 을 간의 점유 매개관계는 종료하였고 따라서 을은 점유권을 뭐한다? 어? 을은 점유권 상실한다가 아니고 뭐 상실하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는 한 을의 점유는 뭐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을이 컴퓨터를 병원에 다시 빌려준 경우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가 아니고 뭐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점유를 침탈한 병에 대하여 점유를 반환 청구와 자립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자 갑은 점유를 침탈한 병에 대하여 갑은 아까 무슨 점유자로서 간접 점유자로서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권은 되지만 무슨 구제는 안 된다? 자력구제는 안 된다. 점유물 반환만 되고 무슨 구제는 안 된다? 자력구제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 때문에 틀렸노?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그게 틀렸지. 점유물 간접 점유자로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점유 보증권 행사할 수 없으나 근데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보증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요거 왜 점유권을 가지고 안 되노? 갑은 왜 점유권을 가지고 안 되노? 을에게 을은 지금 정당한 점유자 을은 무슨 점유자? 정당한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을 가지고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을은 무슨 점유자? 빨리 정당한 점유자. 이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을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기간도 안 됐는데 뺏어가려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을로부터 컴퓨터를 매수한 자는 소유사로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뭐가 틀렸노? 무과실. 점유에서 만약에 무과실 나오면 안 된다. 어디까지만 추정? 선의.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태양은 여러분 모습을 태양이라 한다. 여기는 su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형태 모습을 태양이라 한다. 틀린 거. 1번
훔쳐본 거는 없는 자 알면서 매수.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도 타주다. 1번 거지. 그 다음에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는 무조건 타주. 상속한 자는 내심으로 자신의 소유 생각하더라도 자주 타주, 타주. 이런 분묘를 설치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이거 뭐, 타주. 수탁자 무조건 타주. 수탁자 하면 무조건 뭐, 타주. 매도인이 다 받은 후에 하면 뭐, 타주. 그 다음 11번, 점유 태양, 틀린 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게 입증되면,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게 입증되면 자주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자주 추정이 깨어진다 하는 말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자다. 그 다음 상소에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권고 상소인은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는 한 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 경과 후에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쉬어 이거 포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거 잘 내는데 여러분 몇 년 땡 됐습니까? 빨리. 20, 경과 후 권고. 그럼 경과 후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판결받아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등기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어차피 취득시효 완성했기 때문에 너 안 해주면 내가 소송해가지고 내가 이전 받지 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 그냥 내가 나도 공짜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싸는, 내가 매매하는 형식으로 너 나한테 이전해라. 내가 그냥 돈 줄게. 조금 줄게. 하니까 그 말은 무슨 편하게 이전 받기 위해서.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외한 것이지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시효 이익을 포, 요거하고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노?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는 거 어떤 게 있노? 자, 취득시효 완성했다. 취득시효 뭐 했다? 완성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매수를 제외했노? 점유자가 제외한 거고 거꾸로 완성했다. 누가 당황하면서? 소유자가 당황하면서 뭐 하자? 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취득시효 뭐 하지 마. 주장하지 마. 누가 돈을 줬다? 거꾸로. 소유자가 누구한테? 완성한 점유자에게 돈을 주고 그럼 소유자가 뭐 주장하지 않겠다?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즉 뭐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를 뭐 했다? 취하! 한다는 말은 시효 이익을 뭐로 본다? 포기. 다시, 돈을 주는데 다르다. 매수인이, 완성한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익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거꾸로 누가 돈을 주면서? 소유자가 돈을 주면서 상대방이 소를 뭐 하고? 취하하고,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겠다. 하는 거는 뭐의 포기로 본다? 시효 이익의 뭐로 본다? 포기. 이제 그런 거 기억해. 그 다음 4번. 아까 타주 점유자가 등기한 것만 가지고는 자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권한. 그 다음 자주 점유 요건인 소유사는 객관적으로 권한의 성질에서 존부가 어떻게 한다? 결정.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갑은 아기로 몇 년? 10년. 어른 점유를 이전하여 어른 선의로 5년간 했다. 병이 다시 점유를 승계하여 선의로 몇 년? 몇 년? 10년. 특정 승계인 병은 주장할 수 있는 건 앞사람까지 합산하면은 몇 년? 아기의 몇 년? 25년. 아기의 몇 년? 25년. 아기의 몇 년? 25년. 또는 자신의 점유 선의의 몇 년? 10년. 둘 중에 선택적으로. 다시 아기의 몇 년? 아기의 몇 년? 25년. 선의의 뭐? 10년.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만 때문에 틀렸다. 1번 만.
3번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틀렸다. 아기의 몇 년? 25년. 선녀의 몇 년? 10년. 선녀의 몇 년? 10년. 그 다음 선녀의 10년 또는 아기의 25년 중 어느 하나 아기의 10년, 아기의 25년, 선녀의 몇 년? 10년. 그 다음에, 그 5번, 그죠? 5번, 선녀의 몇 년? 10년. 내지, 아기의 몇 년? 아기의 25년, 선녀의 10년. 선녀의 몇 년? 15년. 5번은 그죠? 뭐 5번으로 답을 해야 되겠다, 그지? 자기의 점유와 앞사람을 점유를 뭐로?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선녀의 몇 년? 10년. 또 선녀의 몇 년? 15년. 아기의 몇 년? 25년. 그죠? 그렇게. 12번에 5번 체크해놓고 기억해놔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세 개가 잘 안 나온다. 세 개 잘 안 나오고 몇 개 나온다? 두 개. 그지? 그 다음 13번. 틀린 것. 틀린 것.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점유자 졌죠? 요거. 점유자 졌잖아요. 지면은 일단은 악이 나오면 무슨 시가 나와야 된다? 재소시. 누가 한 것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 패소한 경우 권고 악이로 간주 나왔죠. 악이 간주 나오면 뭐가 와야 되노? 앞에 재소시부터. 그죠?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3번. 그럼 13번에 5번 간다. 과실 없는 점유하면 무과실. 과실 없는 점유하면 무슨 과실? 무과실. 추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장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14번. 옳은 것인데 1번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노? 무과실. 추정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 점유자가 지면은 악의 점유 나오면 무슨 시가 와야 되노? 재소시부터. 그치?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칙권은 선의이면 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이에 선의의 점유자 본권이 있음을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오신할 만한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틀리고. 4번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 추정. 4번 정답. 점유에 대한 권리 추정은 어디에서만? 동산. 무슨 산? 동산. 뭐 그런 것, 그지? 그 다음 15번 갑니다. 옳은 것.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1번, 객관적 권한. 1번은 무슨적 권한? 객관적 권한. 직접 점유자가 불법에 점유 매개한 게 종료하면 간접은 뭐 한다? 소멸. 하고 본권만 남는다. 직접 점유자가 불법으로 변하면 간접의 점유는 뭐 한다? 소멸. 그 다음에 3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치당하면서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의자가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득, 부당이득은 없어도 아까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3번도 틀리고 4번. 이득, 선의의 점유자 나오면 이득, 부당이득, 반환 나오면 OX? X. 5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은 한 비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 점유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2번 가는데 아까 선의점자 무슨 수직권? 과실 수직권 선의기만 하면 되는데 본권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까 했지, 그지?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의면 족하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아까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한다. 틀린 건 몇 번? 2번. 선의는 무조건 이득 없다. 선의 이득 없다. 그럼 선의가 폭력 엄비한 점유자. 자, 폭력 엄비한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폭력 엄비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악의. 수치한 과실은 대가는 뭐한다?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 이익은 과실의 준함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금으로 잘못 알고 사용한 자. 잘못 알고 사용한 자 하면 이거 선의. 선의는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7번.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1번, 2번.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한 소유의사가 없는 하면 뭐? 타주지. 타주의 선의는 무슨 부? 전부. 필요비, 유익비,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여러분 근데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은 허여 됩니다. 유익비는 뭐는 된다? 허여. 필요비는 뭐 없다? 허여 없다. 그 다음에 악의가 과실로 수치 못했다. 자, 과실로 수치 못했다. 물어줘야 된다. 근데 아까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틀린 것. 1번 보존을 필요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하는 비용을 유익비, 과실을 취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의 증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 기간을 뭐 허여할 수 있다. 근데 그냥 3번은 아까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고 아까 누구의 선택 빨리 회복자.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무슨 자? 회복자. 그 다음에 유익비가 허여 있고 5번 필요비 유익비는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건 몇 번이고? 3번이지. 답 4번으로 되어 있는 건 몇 번으로 고쳐야지? 3번. 그지? 그 다음 19번 틀린 거. 1번 맞고, 그죠? 2번. 2번은 무슨 의사 없다? 소유 의사 없다 하면 무슨 부? 전부. 타주의 선인 경우 무슨 부? 전부. 악의는 무슨 부? 전부. 그 다음에 필요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 못한다. 무슨 필요비만?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 못한다. 일체의 필요비가 아니고 뭐? 통상의 필요비. 그 다음에 20번 점유보호. 여러분 그죠? 아까 거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지? 요 값을 하죠. 침탈자 병 선이다. 소유권 가지고 할 수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 선의 특정 승계인. 무슨 승계인? 선의 특정 승계인. 그래서 여러분 20번에 틀린 거 3번은 선의 특정 승계인에게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고 4번 침탈자의 고유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탈자의 악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목적물 반환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여러분 보죠. 손해배상은 현재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은 만약에 그러면 이 병이 악인 경우는 바라는 악의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자, 그럼 다시 이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침탈해가지고 누가 병에게 처분했는데 병이 악이다. 바라는 악에게 점유권을 가지고 바라는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악의한테 행사 못한다.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된다? 침탈자. 그래서 침탈자의 악의 특정 성견에게는 반환할 수는 있지만 함께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없다. 무슨 배상은 없다?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해야지? 빨리. 침탈자. 그 다음 21번. 틀린 것인데, 1번 선의의 점유자 이득 없다. 3번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 이익. 4번 필요비 있지나 이용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5번 점유자의 필요비 산청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받은 때는, 이전 등기 행할 때는 행사할 수. 여러분 요거 짱짱짱 잘 나온다. 요거는 만약에 등기 청구받아도 비용 달라 못한다. 다시 아까 요거 언제? 물건 반환 청구받았을 때 비용 달라 하고, 이전 등기만 청구받았다. 다시 무슨 등기만 청구받았다? 이전 등기 청구받은 경우는 비용 달라 못한다. 됐습니까? 등기와 관계없이 점유 이전 받을 때, 점유 이전 받을 때 반환 청구고, 등기만 이전 받는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한다. 반드시 뭐 이전 받은 때? 점유 이전 반환 청구 받은 때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짱짱짱 고고.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이전 등기를 이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등기하고는 비용하고 관계없다. 점유 반환 청구 받은 때 꼭 기억한다. 다시 뭐? 점유 반환 청구 받은 때. 자, 5번은 무슨 청구 받은 때? 점유 반환 청구 받은 때. 반환할 때 또는 점유. 무슨 물? 점유물. 등기하고는 관계없다. 다시 등기만 청구받았다.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꼭 기억. 그 다음 22번. 점유자 졌다. 다시 점유자 졌다. 언제부터? 빨리. 제소시부터 아기로. 점유자가 점유물의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뭐 본다가 아니고 뭐 추정. 추정 나온 건 반드시 추정해야지 본다 넣으면 안 된다. 본다는 간주다. 그 다음 필요비 점유자 선의 악의 관계없다. 똑같다.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 간접 점유, 직접 점유자는 물론 간접, 직접만 자력구제 있고 간접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그 다음 점유에 관해서 틀린 거. 여러분 자력구제는 ING 중에 있어야 된다. 뭐 중에 있어야? ING 중에 있어야 되고, 이미 탈환 당한 후 상당 기간이 흘렀다. 상당 기간이 흘렸다.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고, 이런 경우 국가구제로 넘어간다. 무슨 구제로 넘어간다? 국가구제. 그 다음에 자력탈환, 자력구제는 무슨 지 중에 있어야 된다? 빨리. ING 진행 중에 있어야, 침탈 중에 있어야, 침탈이 진행 중에 있어야지. 이미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있다 없다? 자력탈환, 자력구제. 다른 말로 자력탈환, 자력구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점유보좌는 자력구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편의점에 점유자는 점원이 아니라 점유를 점원에게 점유를 시킨 자, 이걸 점유주라고 한다. 무슨 주? 점유주가 점유자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빌려준 경우는 을은 직접, 갑은 뭐? 간접. 여러분 그 다음에 24번 여러분 1번 짱 중요. 1번 점, 본권에 관한 소에서 배수한다는 다시 점유권을 가지고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질이 완전히 다지 뭐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점유권 본권 무슨 또다 별도 전혀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본권의 소에서 배수했다 다시 점유권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립구제는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그 외의 권리에서는 민법은 직접 이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중에 있을 때만? 침탈 중에 있을 때만. 아까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자립구제 없다. 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만이 과실수칙권이 있지 점유보조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점유 양도가 점유 승계를 말하는 것도 점유의 현실 승계 없이는 점유권에게 양도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점유 양도 아까 현실 승계 없이도 아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다시 무슨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상속 개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상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 된다. 상속은 뭐하도 몰라도 하는 거 그런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그 저희 여러분 그 이제 언제입니까? 일주일간 쉬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노? 방학. 방학은 뭐 하는 게 방학이고? 아니다. 쉬는 게 아니고 보충. 무슨 충? 보충.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만약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쉴 때 뭐 문제집 있잖아요. 여기 조금 어렵다. 어려운데 이걸 뭐 운전면허 보듯이 제가 수업시간 할 때 옳은 것 하면 왜 옳은가 보고 틀린 거는 맞게 고쳐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노? 1시간에요? 예. 예? 한 시간에 됐습니까? 한 시간에 보통 그 한 여기에서 요 같으면 한 40페이지씩 50페이지씩 이렇게 봐야 된다. 쭉쭉쭉.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네. 그렇게 보면은 금방 본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 본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꼭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 60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거든.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